하나를 찍고 나온 우주소녀 비주얼 팝 멤버입니다. 우주소녀가 군부대에서 인기 최고라 갑니다. 차세대 군통령 우주소녀 보나. 아~ 자, 보나 말에 따르면 걸그룹들만의 라스 롤모델이 있다고. 아, 아 주희 양이. 아, 주희, 아, 라스에서, 네.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오버랜드. 안 그래도 나온다고 스케줄 잡히자마자 이제 이사님이랑 팀장이 다 출동해가지고 주희처럼 할 수 있겠냐. 기회는 올 때 잡아라. 모범 사례구나. 아, 그래서 성형 고백이라도 해야 되나 생각해. 어머, 세다. 어머, 세다. 이게 처음 쏘다. 지금 고백한 거 아니야? 안 돼. 아니, 근데 성형 아는 것 같은데. 라미밖에 안 했어요. 어? 라미가 아, 라미. 라미. 아, 라미. 아유, 라미는 안 쳐주는 거야. 아, 그럼. 아유, 라미는 안 쳐줘. 야, 우리가 코가 아주 참 잘생겼네요. 어, 코가 아주 뭐 두려워진 맛. 또 관상가 납셨네. 보나는 그룹 이름 본인 예명도 기사로 알았다고. 보나가.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딱 기사가 떴는데 우주소녀. 우주소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때는. 생각도 못했다. 우주소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부러운 게 이제 트와이스 같은 트와이스. 분들이나 뭐 블랙핑크 이름. 같은 분들은 아, 이제 아, 노래 아, 처음에 아, 뭐 트와이스, 블랙핑크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주소녀 이렇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희도 그게 제일 부러워요. 꼭 하고 싶은데. 지금 괜찮죠? 우주소녀. 우주소녀 괜찮아. 우주소녀. 본인 예명, 본인 예명도 내가 보낸 걸 나중에 보나. 알았어요? 저희는 아예 멤버 픽스 기사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간지도 몰랐던 게 저희가 준비할 때부터 핸드폰이고 뭐 아, 아이패드고 인터넷이 되는 거 다 뺏겨가지고 어. 기사가 뜬 줄도 몰랐는데 회사를 나갔더니 직원분들이 어 보나야 데뷔 축하해 이러고 어, 어, 아이고 아. 보나가 누군데? 세명 본 줄 알았어요. 아, 보나가 누군데? 보나. 제 이름이더라고요. 아. 근데 보나 무슨 뜻으로 진 거래? 그냥 보나? 보나? 그냥 보나야.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짓고 싶은 예명이 있어요? 저는 저희 멤버 중에 여름이란 친구가 있어요. 아, 여름.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예명을 하고 싶어서 아, 여름이.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이제 여름을 냈었는데 겨울에 태어난 여름이가 이름을 가져가고 아, 이름을 좀 바꿔요 그럼 하지 이런 걸로. 아, 하지 정점이야. 하지. 아, 여름이야. 여름의 정점이야 하지가. 여름의 특이라고. 아니 보나는 데뷔 초 회사에서 정해준 수식어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이 네. 보니까 이제 수식어를 처음에 데뷔할 때는 뭐뭐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아, 네, 네. 근데 저는 완전 성격이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고 이런데 아, 이제 그 수식어를 사랑스러운 애교쟁이를 하라고 넣은 거 아, 맞아 맞아 고통받고 그러니까 여기 회사가 멤버들하고 안 물어보고 네, 네. 다 정해서 네. 이미지를 정해주네 약간 네. 오다를 주는구나 아, 네. 이제 4년 차다 보니까 살짝 이제 이거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럼 한마디 더. 아니, 애교가 없다는데, 애교 소녀라고 하니까. 데뷔 초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였는데. 반응 잘해주세요. 애교가 있는데. 벌써부터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인데? 애교 시작. 다양의 똥알 빵요, 빵요. 앞에 잘. 자, 보나는 오늘 주제를 듣고. 홍연이는 먹통령이겠구나라고 확신을 했다면서요. 아 이게 저희 멤버 중에 다영이란 친구랑 이제 홍윤아 선배님이랑 같이 아, 최근에 프로그램을 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듣자마자 아 홍윤아 선배님이 구나 해서 네. 홍윤아하고 약간 좀 구별법이 있잖아요 본인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 윤아 씨랑 저랑 이름이 비슷한 네. 거죠. 네. 외모랑 어떤 풍채는 완전 달라요. 아니 비슷해요. 아니, 내가 보니까는 네, 요즘 떠오르는 군통령으로 우주소녀를 많이 뽑는데 보나는 군 위문 공연을 가면 군인들한테 미안해진다고요? 저희 노래가 딱 나왔는데 저희 노래가 약간 몽환적이고 약간 마이너하고 아이고 약간 그런 노래들밖에 없어요. 군인들 아, 알겠다. 군인이야? 다운이야? 박수치기가 힘들어. 박자. 박자. 불빛이 반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걸리는데. 신기하신 게 저희가 자켓 찍을 때 이번에 강원도 양양에서 찍었는데 거기 부대들이 많잖아요. 많죠, 양양에. 자켓을 양양에서 찍었어요. 아, 네. 바다에서 찍었는데. 아예 군대를 목표로. 바다에서 찍었는데 군인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왔다 갔다 거리는데 진짜 1초 만에 이름을 다 드시는 거예요. 아, 지나가는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군대. 잘하네. 아니 그 저 군인 앞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 이제 또 신경을 쓰나 봐요. 더 치명적이게 된다. 네, 이게 이제 무대에 오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호응이 크면은 저희도 신나가지고. 신나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약간 몽환적이고 약간 마이너한 노래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치명적인 척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버해서 주세요. 앞에서 하면 되나요? 아, 네. 네. 누가 무대? 어딜 보고 하면 되나요? 앞에 보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아, 몽환적이네. 저희 신곡 안무에 그 춤 넣었어요. 어? 어떤 어? 춤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 잠깐만, 잠깐만. 순간적으로 모니터 꺼졌어. 아, 이거 할 때 모니터 꺼졌어. 정말로 내 네. 춤이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저희는 그 안무 이야기 맞지? 어, 진짜? 넣었어요. 어,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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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좋아요. 안영미의 딴 여자들은 못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춤이 귀엽다. 다른 예쁘게 조금 바꿔서. 자, 보나가 군통령이었는데 제일 덕분 사람이 바로 친오빠라고. 제가 거의 데뷔할 때쯤에 이제 오빠가 군대를 갔어. 연년생인데 영상 전화 걸어와서 잘생긴 사람 뽑으라고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있는데 이제 잘생긴 사람 뽑으라고 막 순위를 정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골랐죠. 했더니 바로 미선이. 역시 잘 지내는 지가 빨라. 사람이라 오빠랑 군생활 제일 오래 하는 사람.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해. 지겨운 존재야. 근데 면회를 굳이 와달라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부대 분들이 엄마 보자마자 어 장모님 오셨냐. 어제 아픈 데 없으시냐. 친오빠의 SNS를 보고 뭐 소름이 끼쳤다면서요. 저희가 연년생이고 경상도 남매다 보니까 이제 연락도 잘 안 하고 애정표현을 아예 안 하는 사이예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부탁할 때 있을 때 연락하고 이러는데 그 페이스북을 그냥 눈팅 계정으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제 번호가 연동되니까 오빠 계정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추천에. 그 들어가 봤더니 오빠랑 평소 연락도 안 하고 잘 막 그러지도 않는데 제 글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자랑하고 싶어. 뭐 드라마 사진 올려놓고 뭐 동생 세 번째 드라마. 오빠의 사랑. 뭐나마에 따르면 연차별로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요. 요즘은 진짜 살만 하고요. 1년 차에 풀렸던 게 아이패드를 받을 때. 원래는 아예 인터넷이 금지였어요. 1년 동안은 2년 차 때는 이제 핸드폰을 받았고 2년 뒤에. 2년 만에 받았다고요? 네. 2년 뒤에 봤더니 업데이트할 게 너무 많고 어떤 것도 많이 생기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준비 전혀 거 아니야. 세상에나 거의 그런 수준이었겠다. 자 그리고 차에 바뀌었던 게 이제 외출이 원래는 아예 이제 못 나가게 외출이 자유 외출. 이제는 뭐 외출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거의 하고. 거의 군대 생활 진짜 제대한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미성년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고. 원래 휴대폰을 뭐 사용하기 위해서 땅도 팠다는 얘기는 뭐야?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땅 파서 저쪽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있어요. 이게 평생 그냥 보통 이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맞아 맞아. 네, 핸드폰을 메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쓰고 싶으니까 각자 이렇게 개통을 한 거죠. 몰래 쓰는 거죠. 같이 살던 매니저가 있었는데 5분 뒤에 팀장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핸드폰 13개를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1층이었거든요. 마당에는 흙을 파가지고 핸드폰 넣어놓고 근데 땅에서 막 배수 우리가 막 땅에서 물티슈 꽉이 있는데 물티슈 다 빼고 핸드폰을 하나를 넣고 물티슈 한 장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기를 쓴 거예요? 아, 예전에 이렇게 연기 선생님이 해 주셨던 건데 이제 대사를 말로 안 하고 가로 하는 거예요. 가가가가뭐 이거 뭐좀 마실래? 가가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시어를 계속 던져주시면 둘이서 계속 가로만 가로만 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대사가 아니어도 감정 전달을 할수 있어야 너무 힘들겠다. 나도 영미 자제 이런 거 자, 호영아 그러면 둘이 한 번. 가가가가? 자, 이제 보자. 자, 연인이에요. 특별히 할 얘기 있어서 온 거 아닌데.
그러면? 보고 싶어서. 난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응. 가. 가가. 가가가. 오, 느껴진다. 어.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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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난 너 싫어했어. 싫어했어. 되게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다른 얘기하는 거 몰라. 가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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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 뭐야? 가가 이게 뭐야? 다른 얘기. 좋아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이러면 정지하면 되면서 자막 뜨는 거예요. 네. MBC 수목 드라마 가가 가가.